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1에서 3 청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청년 기도하신 후에 제1에서 3 청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만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나라는 큰 역사적 변곡점에 있습니다. 얼마 전 끝난 남북정상회담,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 등 저희의 미래를 바꿔놓을 큰 일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작은 이벤트,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조국의 평화와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 날마다 힘써 기도하는 경향의 교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곧 다가올 경향의 희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경향해 주신 5대 실천 목표가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 실천의 시작으로 비전 헌금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비전 헌금 목표 달성을 통해 주님이 주신 실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해주세요.
내일은 여전도에서 주최하는 봉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헌신을 통해 많은 장학금을 제네마 신학대원에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3,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드온 찬양대의 찬양과 제 1, 2, 3 청년 회원들의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멋모르고 오직 패기와 열정만으로 가득한 청춘은 누구나 겪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 청춘의 기간 동안 만개했던 내 인생의 꽃잎이 이 야속한 세월 아래 어느새 다 시들어버림을 깨닫게 되면 이 지나간 시간을 두고 회상하는 그런 연가를 부르게 됩니다. 이 지난 시절을 떠올리며 흥얼거리는 그 노래에는 가슴 뛰는 열정, 또 씁쓸한 미소를 짓게 하는 추억, 또 몸서리칠 정도로 쓰라린 아픔 등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이 얽혀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나아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기도 합니다. 이 가진 것은 몸뚱이 하나인 청춘이라는 이름 아래 믿져야 본전, 또 못 먹어도 고, 맨땅의 헤딩 따위의 구호를 마음속에 담고 이 세상으로 뛰어들어 욕먹고 또 지치고 또 깨지고 또 상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힘들지만 이 악물고 눈 한번 질끈 감고 버티는 사이에 이 늘어난 맷집, 또 만족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새 성장하여 나름 한 몫을 감당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그래도 인생 헛살지 않았다라고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다면 이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향해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춘을 다 바쳐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던 요한은 그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통과하면서도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복음 전파에 온 힘을 쏟은 제자들의 열심과 또한 수고로 인해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점차 확장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복음을 향한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은 이 청춘의 시기를 맞이한 그 인생처럼 뜨겁고 열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세상을 향해 내딛는 과정이기에 체계적인 신앙은 물론 그 기본 진리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 성장을 가로막는 이 로마라는 거대 국가로부터의 박해와 이 복음을 위태롭게 하는 이단의 공격은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춘의 시기를 통과하는 인생과 같이 초대교회는 힘들고 아프지만 이 시기를 잘 감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물리치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순전하고 솔직한 그 신앙의 고백이 그들의 입술과 심령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표현하는 형태와 방식들은 제각기 달랐지만 그 고백에 담긴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은 물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결속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헛된 고백이 아닌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기에 아픔과 고통을 견디고 끝내 성숙한 개인과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 그 신앙을 지키도록 만드는 그 고백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에 대한 순전한 고백이 믿는 자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은 거침이 없고 또한 확신에 찬 그야말로 전의가 불타오르는 이 부무당당한 군인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이토록 담대하고 뜨겁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본문 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으시 자신이 증언하고 전해야 하는 소식이 간접적인 체험이 아닌 자기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이 실제 경험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은 것이기에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의 심령을 이토록 크게 격양되도록 하고 그 목소리를 높이도록 만든 것입니까? 그 내용은 1절 상반절에 기록된 대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이 태초라함은 기본적으로 산이 생기고 이 바다가 조성되었던 이 창조의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태초는 그런 창조의 때가 아닌 그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 시간의 시작에 앞서 먼저 존재하는 것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시간의 시작에 앞서 있었던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생명은 동물과 식물 등 여러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말하는 것으로 이 한 존재의 본질이나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 사도 요한은 창조 이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이 생명을 작동하도록 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말씀이다 라는 이 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의 정체에 대해 밝혀야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그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 사도 요한은 헬라 사상에서 말씀, 즉 로고스라는 이 용어의 개념을 빌려왔습니다. 이 당시 헬라인들은 우주가 자연적으로 또 스스로 생겨났으며 이 진행되는 역사 안에 보편적인 법과 원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 로고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것이 인간의 영혼과 이성에도 들어있어 이 로고스를 통해 인간이 자연스럽게 우주와 조화를 이루고 교감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이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헬라의 로고스 사상에서 차용한 것은 우주 만물을 만들고 조화롭게 이끄는 무언가가 먼저 있었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직접 듣고 또 보고 느낀 바 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온 우주는 스스로가 아닌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은 물론 그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 이 듣는 자들에게 익숙한 개념을 사용하여 그 진정한 의미를 밝히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토록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본문 2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즉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앞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계획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이 태초 이전의 시간부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 이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을 비롯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오감을 통해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실질적으로 체험한 이 당시의 제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개인적으로 또 믿는 자들끼리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먼저 믿는 자들의 고백을 듣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그 입술과 심령으로 고백하고 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수한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의 사귐과 이 만남은 계속하여 풍성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전까지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하는 시작이 되고 또 본문 4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함이라 라는 고백대로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이 감격과 확신이 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 견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걸어가는 행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로 애국심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 국가 정체성은 나라에 속한 개인이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이 국가를 위해 개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이 나아가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국가 정체성이 잘 확립된 나라의 국민은 단합과 결속이 생기고 이 나라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는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마음 역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대적들은 이 국가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수단을 동원하며 이 헌법을 통해 제정된 이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과 그 원리마저 뒤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을 미혹하려는 이 사단의 세력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인 자들,
또 그들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실임을 깨달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믿음의 주, 또한 온전케 하시는 주를 따라 계속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각자 맡은 분량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이 세상에 유한한 것이 아닌 저 모든 만물의 시작과 또 진행과 마침이 되시는 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우리들은 과거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한 것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계속하여 주의 나라에 대적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와 이 벽보를 변함없이 마음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그 인생 앞에 기록된 말씀대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내 생명이 주께 있음을 깨닫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들은 바, 본 바, 느낀 바를 가감없이 전할 줄 아는 용기와 담대함은 그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온 천하 앞에 드러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세상 그 어느 찬란한 것이라 할지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내 입술의 말과 이 마음의 묵상이 순전하게 담긴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 무궁한 사귐과 교제 그리고 만남을 누리며 이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이 사실이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를 하나로 뭉치고 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한 개인으로 볼 때는 훅 불면 날아가는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 연약한 존재들 앞에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쌓아온 이 모든 믿음의 역사들이 그릇된 것이 아님을 친히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그 신앙의 고백 아래 하나가 되어 진리를 순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월이 흐르고 또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이 믿음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고백함으로 그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거할 그 기쁨의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자기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믿는 자를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순전하게 믿게 된 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통한 영원한 사귐과 교제 그리고 만남을 사모하며 늘 충만한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지으신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은 이 본문 5절에 기록된 대로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개인의 죄에 대하여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였던 사도 요한, 또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 역시 이 빛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 뉘우침은 자기만의 읊조림과 또 반복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고 그런 진실된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을 앞에 고백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엄과 이 영광으로 가득 차 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이 한낮에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빛 또 어둠을 밝히는 조명을 이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죄로 얼룩진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본문 7절 상반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고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 거룩하심을 반사하는 거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주님을 모르는 때에 거하고 있던 그 어두움과 결별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7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오직 그 한 가지 사실, 자신의 모든 어두움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빛되신 하나님과 같이 밝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충만한 사귐과 교제 그리고 만남을 나누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이 만일이라는 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 이 범죄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 삶 속에서 정당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고백은 그릇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또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그 참된 신앙 고백의 내용은 결실하는 열매를 통해 반드시 밝히 드러나는 법인데 입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였지만 그 삶의 모습은 변함없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은 애초부터 진리, 즉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백성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실할 것을 맹세한다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직위에 취임을 할 때 이 선서를 통해 오른손을 들고 목소리를 내어 이 선서문을 낭독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텐데 이는 각 개인이 맡은 바 된 일에 대한 책임과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외친 그 선서의 내용이 그 직무를 감당하는 동안 끝까지 이어나가면 좋겠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교단의 학생들이 외치는 이 SFC 강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신앙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정리한 이 강령을 수시로 외치고 또한 마음속에 새겨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신조를 따라 살고 그 신앙을 따라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며 그 사명과 생활 원리는 지키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감이라는 그 무게에 짓눌리다 못해 질려버려 이 자신의 입술과 마음을 다해 외친 그 고백을 잠시 덮어두고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연약의 모습이 신자의 고백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이 위로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 그 신앙을 이 교회와 성도 앞에 고백하고 이 한 믿음, 한 신앙 아래 성장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을 올린 영혼이라면 결코 영원토록 방관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물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빛으로 인해 금세 녹아져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임을 자각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겠지만 내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주님 앞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이렇게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이 죄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자의 고백에는 만일이라는 가정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또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일이 됩니다. 이 지은 죄가 얼마나 추악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은혜와 자비 또 긍휼과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그 마음에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단 한 번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 에녹과 같이 당장에 우리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사는 동안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때로 힘들 때 또 견디기 힘들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올렸던 신앙의 고백이 사람 앞에서 또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드린 고백이라는 확신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제자리로 돌아와 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과
그 말씀의 진리를 더욱 절실하게 체험하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지은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이 예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나라는 존재마저 결국 생명의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연약과 부족이 드러날 때마다 처음 올려드린 그 솔직한 회개의 신앙 고백을 떠올리며 이 빛 대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1, 2, 3 청년의 회원 여러분, 이 순전하고 솔직한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알고 또 자기 죄를 뉘우치게 된 신앙인은 그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그 이팔 청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신앙의 청춘은 인생의 청춘과는 달리 그 시기가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물론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과 나누는 이 기쁨의 사귐과 교제 그리고 만남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고야 합니다. 비록 그 사귐과 교제와 만남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이 세상과 사단의 공격과 방해는 오늘 말씀의 직접적인 수신자였던 에베소 교회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이 숨이 턱 막히게 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와 같은 상황으로 다가오지만 까짓 거 한번 덤벼보자 하고 부딪혀본다면 그 이후에 이건 역시 하나의 신앙의 증표로 남아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모습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는 이 힘든 세상살이에 격렬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져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죄를 고백한 후에 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여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에 관하여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물론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청춘, 아니 온 인생을 다 바쳐 힘써 전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기쁨을 나눌 줄 아는 생명을 얻은 자, 그 빛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그리고 또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과 함께 이 충만한 기쁨을 누려보자고 변함없이 손을 내미는 이 주님의 손길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부터 썸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보자고 부르는 이 주님의 음성에 필히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런 주님의 초청을 받고도 내 자신이 부족해서 또 못나서 또 부끄러워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 또 교제 그리고 만남의 장소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직도 계시다면 내가 어두움에 머물고 있다고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춰주시면 당장에 우리는 빛 가운데 머물게 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나 자신을 무언가로 꾸미고 또 치장하고 복잡하게 밀고 당기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이까지 하여 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미련 곰탱이가 되지 말고 당장은 바보 천치같이 보일지라도 순전하고 솔직한 그 신앙 고백을 고해드린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자 앓다가 끝나는 사랑, 또 금세 사그라드는 불장난 같은 사랑을 받고 전하는 것이 아닌 이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또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이 화라산처럼 터져오르는 그런 사랑을 받고 끝까지 전하는 일을 감당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이 태초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그 심령과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임재하고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늘로서 오는 그 충만한 기쁨과 사귐을 영원토록 누리고야 마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2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교회 소식입니다. 사랑의 물품 나누기 28번째 행사인 여전도의 봉사의 모임이 금주 목요일 오전 10시 교회 정원에서 있겠습니다. 행사 중 각종 물품, 먹거리 등을 판매하며 전체 수익금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장학금으로 전달됩니다. 대학 청년 별들의 봄학교가 금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일간 양평에 위치한 영재마당 라이프 펜션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금요일 오후 5시 교육관 5층 세미나실에서 하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 2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김민현 권사님의 이남 신랑 김선호 군과 공항교구 장기설 성도 이시옥 집사님의 일녀 신부 장하얀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낮 12시 종로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 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유아 세례식, 남녀 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 비전 기도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 추진을 위해 실행될 희년맞이 비전 헌금 작정을 받고 있습니다. 경향 50년과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작정을 안 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로비에 위치된 작정서에 작정 후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역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년의 소식입니다. 제1에서 3 청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이상민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기도원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 청년회는 79년생 이상, 2 청년회는 80년 3월에서 83년 2월생, 3 청년회는 83년 3월에서 85년 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청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436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1에서 3 청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3일 예배를 기억하여 이전에 모인 경외의 성도들에게 또 세우신 주의 말씀의 사자와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오직 주 앞에 나오기를 힘쓰며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또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특별히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 재단 중심으로 우리의 생애 청중부터 시작하여서 전부까지 아낌없이 기쁨으로 바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늘 이 재단을 통하여서 더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어서 모든 그 삶 속에 신앙의 제 열매가 넘치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의 진보가 항상 나타난 우리 모든 경외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 4월을 지나면서 부활절과 함께 도교회 창립 45주년 또 희년을 5년 남긴 이런 특별한 달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영적인 추억과 또 감사의 제목들을 또 남기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5월을 맞이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한 달 동안에도 이 5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늘 모이기를 힘쓰고 또 교회 중심으로 그 축복에 만끽하는 우리 모든 경외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의 어버이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육신의 혈육이 곧 영원한 천국 혈육이 되는 그런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또 선교 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또 5대 6대까지 퍼져 있는 우리 경향의 영적인 가족을 또 생각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또 도우며 함께 주님 앞에서 만나게 될 그날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우리 연합회 주처럼 모이는 봉사의 날 또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또 섭리 가운데 많은 선한의 열매를 거두고 또 우리 경향의 성도만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이런 성도의 사랑이 충만한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경외의 성도들이 또 모일 때마다 주의 전에 빈손으로 오르지 아니하고 감사의 마음과 또 정성의 물질을 주 앞에 같이 바치오니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서 바치기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 베푸시는 주님 갑절의 풍성함이 경외의 모든 성도의 기업과 직장 속에 또 이 주간의 남은 삶 속에도 남은 3일 동안에도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여전히 온갖 시련과 또 환란이 닥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의 행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앙 고백을 지키며 또한 자신에 대한 자복과 회개를 드림으로써 항상 바른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1, 2, 3 청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